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소리가 들리는 알짝지향과 아름다운 바다가 반겨주는 곳 제주시 외대동의 맛집을 찾아 나나나 댄스 시동을 걸어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맛집은 분위기부터 이국적 향기로 가득하죠. 유명 혁명가의 사진 떡 화려한 어색들 바로 쿠바 음식 전문점입니다. 쿠바 음식은 굉장히 들어보지도 못했고 봐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저도 처음 보기도 하고 맛보는 음식인데요. 처음 보는 음식 맛보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랑가 모르겠네요. 먼저 로빠 비헤아입니다. 여러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 그냥 한식인데요. 쿠바의 아주 독도 음식이라고 해서 그 향신료 향이 굉장히 빡 강하게 와서 어떡하지 좀 이렇게 좀 겁먹었었는데 딱 먹었더니 향신료가 살짝 들어간 양념이 잘 밴 그런 제육볶음 편안하게 와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파니니인가 했는데 전통적인 쿠바 샌드위치 푸짐하죠. 그리고 몰디브 아닌 외도에서 모히또 한 잔. 이건 그냥 쿠바스럽다. 바삭바삭한 이 빵이 씹히면서 이 안에 이 또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또 고기가 씹히니까 와. 그리고 모히또 몰디브가 아니고 모히또의 원조는 쿠바랍니다. 이건 술이 아니고 음료예요. 와우. 와, 제가 외도에서 진짜 모히또를 먹게 되네요. 와. 쿠바식 만두 엠파나다는 소스에 찍어 먹는답니다. 비주얼은 굉장히 중국스러워. 지금 안을 좀 이렇게 봐볼까요? 이야, 우와.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와. 약간 짭짤한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 고기의 단맛과 그 채소의 적절한 단맛이 강한 향신료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그 입금을 만드네요. 오. 자꾸 들어가. 다음은 정갈한 엄마의 손맛 느낌에 야채와 고기로 영양까지 맞춘 메뉴입니다. 흑돼지 덮밥. 일본식 음식을 한국화했다. 아, 이거 독특하네요. 그냥 절여진 양파인데 이 고기의 느끼하고 달짝지근한 부분을 그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부분으로 싹 깔끔하게 잡아주네. 또 하나의 대표 음식. 평범한 돈가스 같지만 사실 30년 경력 셰프의 노하우가 담겼답니다. 돈가스가 첫 딱 먹자마자 상큼해. 이 소스가 그 감귤 향이 딱 나면서 상큼한 향이 나요. 와, 이게 밑에 깔아놓은 이유가 있었네. 이 상큼한 향이 나면서 채소의 프레시한 맛까지 딱 느끼면서 이 돈가스가 보통 느끼해가지고 다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는 다 먹지만. 근데 전혀 질리지 않겠어. 그리고 돈가스도 굉장히 잘 튀겨지고 이게 피도 하나도 이게 안 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루룩이야, 후루룩. 하, 돈가스를 먹는데 후루룩 소리가 나요. 후루룩. 오. 레스토랑에 왔지만 파스타는 싫다. 그런 분을 위해 셰프의 배려가 담긴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볶음 짬뽕, 국물 없는 짬뽕. 야, 이게 딱 그거네. 근데 면은 우동면이야. 매콤해요. 칼칼한 게 아니고 매콤해. 근데 달짝지근해. 근데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해물의 그 해물의 그 달근한 그 맛들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들바들한 이 맛. 점심에 한 끼 좀 얼큰하게 화끈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유 괜찮은 것 같아요. 입맛이 각자 달라서 외식이 어렵다? 그렇다면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셰프의 손맛을 믿어보세요. 다음 맛집의 주재료는 바로 도토리. 이건 제품을 위한 디톡스 음식으로도 흠색이 없죠. 예전에 엄청 먹었는데 지금 굉장히 푸짐한 한상을 또 받았습니다. 도토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가게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와, 역시 팅글팅글. 또 들어가니까 또 살짝 또 녹아. 이게 뭔지 아세요? 묵 말랭이. 오, 식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약간 떡 같기도 하고 돼지껍데기 약간 구운 느낌? 도토리로 이런 화려한 요리가 찰지면서도 윤기가 차르르 도토리전입니다. 피자 같은 비주얼에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얇은? 이야. 이렇게 얇게 부치시는데 끝에 탄 흔적도 하나도 없고 다 골고루 잘 익었어요. 얇게 잘 익은 도토리전 한 조각에 매콤하고 고소한 땅콩이 뿌려진 새싹 진단국수가 짝꿍! 돌돌 말아서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뭔가 흡사 빙떡이 됐는데요? 어머, 야. 저는 여기는 김치부터 이런 것까지 다 건강해 보여요. 뭔가 건강하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건강 가득한 도토리 정식의 코스의 마지막은 고소한 들깨 수제비로 장식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와, 지금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와, 중금속이 싹 빠지는 느낌.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와, 정말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저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건강 음식. 이국적 휴가 음식과 가정식 돈까스, 디톡스 건강 요리까지 맛있게 먹고 몸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날리는 제주시 외두동 먹방이었습니다.